안녕하세요. 괴산자연특별시 괴산에서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풀뿌리농장 석성수입니다. 어느덧 배추 정식한 지가 두 달이 다 돼가고요. 파종서부터는 거의 3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이에요. 오늘은 2023년 10월 19일입니다. 오후에 비가 잡혀 있고요. 토요일은 0도까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오늘 배추 수확 시기가 언제쯤이 좋을런지, 어떤 걸 수확해야 좋을런지, 어떻게 됐을 때 수확하는지 한번 수확 시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배추가 심은 지 그리고 8월 25일 날 심었으니까 오늘 19일이니까 6일만 돼 있으면 5, 6일 있으면은 한 달이 되죠. 한 달이 아니라 두달꽉 차는 거죠. 60일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파종부터 시작하면은 파종은 8월 1일 날 실을 물에 담그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포트에 넣어서 물이 딱 닿는 순간부터 해서 날짜를 계산하는데 그렇게 되면 80일 정도가 곧 다가와요.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수확 시기가 다가와 가는데요. 배추가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 배추가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지, 어떻게 됐을 때 수확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저는 이제 배추를 그 옥수수 후작으로 심었고요. 옥수수 후작인데 여기는 더더욱 그 미역차리라, 미역차는 다른 그 옥수수보다 간격을 조금 더좀 넓게 심어요. 45cm 정도 심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 간격이 올해 조금 넓은 게, 무릎병이 조금 더러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도 크기가 배추가 좀 굉장히 커요. 그냥 대충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재봐도 그냥 그냥 전체 이걸 재면은 한 60cm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크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거 높이도 보면은 이 땅에서부터 하면은 거의 한 40cm 정도 올라오니까 채도 엄청 길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서히 얘들이 앉기 시작하면서 안에서는 많이 안았지만 그리고 배추는 기온이 너무 내려가게 되면은 성장을 멈춘다고 보면 돼요. 성장을 멈춘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영상 10도 이하에서도 사실은 성장을 멈추고 있다고 보면 돼요. 밤에. 특히 밤에는 멈췄다가 낮에 이제 10도 이상 올라가면 얘가 성장을 시작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밤에는 성장을 멈춰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온이 내려가면은 얘가 병이나 이런 거에는 강하고 하지만 약한 거는 그 무릎병 이런 데는 강한데, 이렇게 이제 비가 안 오고 날씨가 건조해지면 진딧물이 엄청나게 생겨요. 다니다가 진딧물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은 그게 다가 아니니까 진딧물 방제는 잘 해야 되고요, 끝에까지도. 근데 이제 앉는 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렇게 가다가 보면은 지금 요렇게 착착 접어서 요렇게 가는 게 있고요. 요 배추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쭉 올라가서 좌우로 벌려가면서 앉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람 3호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요거를 착착 접어가요. 접어가면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건 좌우로 벌려지는 상태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지난번에 올린 영상 모양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꽃이 피었다 그러는데 지금 요 보면 꽃이 살짝 휘기 시작하잖아요. 요런 건 이렇게 눌러보면 이미 딱딱해요. 그리고 얘들도 이제 계속 안고 있고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런 데서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은 점점 가면서 얘가 바깥으로 이렇게 버려지기 시작해요. 우리 얘기로 이제 꽃이 피었다고 하는데 지금 요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볼 것도 없이 통이 꽉찬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끝에가 요리 휘기 시작하면 무조건 통이 찼다고 보면 되니까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그 잘라보면은 속이 꽉차 있는 배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계산 배추는 90일 배추예요. 90일 배추인데 이제 90일 배추가 좋은 게 배추라는 게 일단 심어놓고 성장 속도가 빠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무르게 큰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 괴산에는 90일 배추이기 때문에 또 일교차가 엄청 커요. 21일 날은 지금 0도 예보돼 있는데 0도 예보돼 있으면 영하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서 하루에 낮에는 또 20도 이상 올라가고 일교차가 20도 이상 차이 나면서 얘가 점점 그 이게 그 맛있는 게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일교차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다가 이제
11월 달 되게 되면은 서리가 내렸다가 다시 또 낮에 풀렸다가 한마디로 살짝 얼었다 녹았다 이러면서 점점 더 배추는 맛이 있어지죠. 그러니까 수확 시기는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지만 앞으로 10일 뒤쯤 해가지고는 이거는 자르면 괜찮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다 지금 서서히 바깥으로 이렇게 피기 시작하잖아요. 요 바깥으로 싹 벌리기 시작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휘기 시작한다고요. 요런 같은 경우는 지금 안으로 가고 있지만 이건 바깥으로 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수확 시기가 다가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배추 심은 지는 뭐 두 달 정도 다 돼가고요. 파종서부터는 거의 뭐 3개월이 이제 90일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수확 시기 언제쯤이 좋을까 한번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